시사하기 전에 너무 그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안 가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네, 저희 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송강구 선배님이 첫 만남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영광스럽게 영화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을 보면 영화 암살도 보이고요. 베테랑도 보입니다. 부디 이 두 영화의 기운을 그대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이 되네요.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광스럽게 사실 촬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배우가 좋은 배역을 만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 안에서 어쩌다 보니 이런 좋은 행운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서 이런 깊은 감정을 연기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고 영광스럽다고 느꼈고요.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기 짧게 연기하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끌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선배 후배 배우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여기 나 계시지만 우리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한테도 작게 박수 쳐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허설은 한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분들 최선을 다해서 영화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준비가 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컷, 단체 컷 순서로 진행됩니다. 뛰어내리고 하고 뛰어내리고 많이 타야 될 거예요.